안녕하세요 여러분, 프리랜서의 순이다. 오늘 선보여드릴 요리는요, 일본 요리의 그 조림 요리 중에 좀 유명한 요리가 있어요.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사바노 미소니. 고등어 된장 조림입니다. 아주 일본에서도 유명하거든요. 근데 의외로 집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고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게에서도 거의 잘 만들지 않는 요리인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먼저 재료 보여드릴게요. 뭐 재료를 할거 있나요? 뭐 들어가는 건뭐 요거밖에 없습니다. 네. 고등어죠? 고등어. 예, 오늘은 이 고등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함께 가실까요? 자, 그럼 생선 우러실 하겠습니다. 예, 머리는 버리지 않겠습니다. 요거는, 근데 오늘은 생략을 할게요. 요거는. 오늘은 요 살만 가지고 요리를 하겠습니다. 어우, 기름이 장난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이 뼈를 다 뺐죠? 그러면 이거를 반으로 자를게요. 이렇게 반 잘라서 이런 식으로요. 자, 이렇게 잘라놓은 그 고등어를 살짝 심어오리 할게요. 살짝 데치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그럼 만들겠습니다. 제가 사전에 준비를 해놨거든요. 레시피는 제가 자막으로 깔아드릴게요.
일단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가쏘다시 국물하고 그 다음에 미림하고 그리고 설탕이 들어갔어요 지금. 아 그리고 연간장, 연간장이 좀 들어갔습니다. 연간장은 굳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예. 살짝 끓으면 자 그리고 생강입니다. 조금 두껍게 슬라이스한 생강입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끓이겠습니다. 일단 자 5분이 지났습니다. 그러면 자, 된장을 넣을게요. 된장은 백된장, 백된장을 쓰겠습니다.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약불 내 가지고 한 1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. 자 10분이 지났습니다. 한번 볼게요. 딱 좋습니다. 완성입니다.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완성이 됐고요. 이 위에다가 이제 야채를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, 요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많이 팔아요. 슈퍼 가면 토미오라 그러거든요. 토미오. 예, 카이와레랑은 좀 다른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.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바노 미소니 고등어 된장조림을 만들어 봤는데요. 어떠셨나요 여러분? 아 정말 맛있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조림을 생선조림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예 오늘 만든 이 스타일은 어디까지나 이제 제 후니 스타일입니다. 후니 스타일이고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된장만 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텁텁한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살짝 그 된장을 좀 줄이고
그 다음에 연간장을 넣어가지고 간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간장이 없으시다 그러면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. 연간장 안 하고 조금 그 대신에 이제 조금 간을 좀 더 세게 잡으려면은 이제 된장을 좀 더 넣으시던가 해가지고 만드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요리 자체가 원래 조금 달다 싶은 요리거든요.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 조림이랑 좀 다르게 조금 달달한 게 그 하나의 특징이거든요. 그래서 그 설탕 같은 경우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좀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설탕을 조절하셨으면 좋겠어요. 처음에 다 넣으시지 마시고 조금씩 넣어가시면서 이제 간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. 예, 정말 최고의 밥도둑이네요. 예. 그리고 오늘은 이 요리는 제가 가게에서는 거의 안 하는 메뉴거든요. 왜냐면 저희 가게 컨셉상 잘 안 맞는 요리고,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꾸며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, 진짜 오랜만에 만든 요리고요. 되게 만들면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요리가 특히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시고, 아 일본 요리 이런 게 있구나, 그런 식으로 하나씩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.